시대의 농간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시대의 농간이라더니.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이죠. 그러니까 모레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네요.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어디 조국 전 장관이 다녀왔다면서요? 네, 조국 전 장관 26일 이르면 뭐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거를 앞두고 오늘 부인 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는 네,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서울 구치소를 찾아서 그래요.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에 하나 뭐 조국 전 장관이 모레 영장심사 결과 구속이 된다면 잘하면 저 오늘의 부인 면회가 뭐 마지막 사실상 구속 전에 면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오늘 저 서울 구치소를 찾아서 부인 면회를 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언론사에 좀 보도가 돼서 저희가 급하게 좀 사진을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표정도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요. 굉장히 최악의 조국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 다음날 본인의 운명이 결정되니까. 자, 김민지 기자 이어서. 시대의 농간, 이게 누가 했던 발언이었죠? 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요. 이 관련 내용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시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위라는 실체적 진실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의 실체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합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요, 이 김태우 특감 반원의 폭로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 희대의 농간이다, 책략이다, 그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흘린다. 아니다, 미꾸라지도 안 되는 피라미다. 이렇게 펄쩍 뛰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깎아내렸던 이 폭로가 점점 현실화되는 이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조국 장관 얘기를 할 텐데 오늘 김태호 전 특감반원 얘기가 이 정치 데스크 시간에 아마 몇 차례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김태호 전 특감반원의 이름이 좀 언급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한번 돌이켜보시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 유재수 감찰문화권 수사가 왜 진행됐는지 아세요? 김태우가 고발한 거예요, 김태우가. 김태우가 2월 달에 고발해서 이 유재수 감찰문화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김태우가 조국을 고발했었거든요.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태우 얘기가 오늘 좀 몇 차례 등장을 하더라도 이해해서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 그래픽 주시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이 일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무마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운영되겠습니까? 이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영장 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국가를 위해 기본을 흔든 범행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답니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 적폐청산 수사 이후 이 직권 남용죄는 한층 엄격한 처벌을 받는 분위기예요. 영장 발부될 확률이 낮다? No. 확률이 상당하다. 돌이켜볼까요?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국정농단 수사 때 적폐수사 때요. 싹 다 저분들이 직권 남용으로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당신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어? 이런 지금 관측이 우세하다는 건데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구속영장이라는 게 이제 법원의 심사와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아, 조심스럽긴 하죠. 직권남용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것도 맞습니다만 네. 직권남용죄는 원래 엄격한 범죄 구성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감찰 무마라는 게 지금 조국 전 장관 측의 항변은 이게 사표 수리하는 것으로 그 선이면은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단계에서 이제 종료를 했다는 건데 예. 그게 과연 이제 재량의 범주를 넘어서 적법했느냐 즉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도 그거를 고의적으로 덮기 위해서 감찰 중단을 택한 거냐 예. 아니면
청와대에서 얘기하듯 일종의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거냐. 이에 따라서 물론 이제 영장실질심사라는 건 사실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 절차만 심리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저건 이제 이후에 이 본심에 가서 재판에 가서 판단될 영역이지만 예. 그래도 일정하게는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그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예측해 개인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그 정도 가지고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까 저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발부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제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을 정권 초기에 굉장히 세게 했잖아요. 예. 그 적폐청산에 가장 많이 적용된 범죄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예. 수십 명이 사실은 저 혐의로 감옥 갔어요. 구속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예. 받았어요. 뭐 대표적인 게 우병민 정수석, 나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부 장관, 다 그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 관여한 거 뭐 이런 거거든요. 특별감찰관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못하게 사생활 캔 거 이런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리고 그 당시 그 적폐청산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해서 유죄 판결 끌어낸 주체가 누구냐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예.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이 직권남용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 말대로 굉장히 법리가 까다롭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증거가 확정이 되면 구속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걸 잘 알아요. 이미 법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아마 재판부도 이미 직권남용으로 수많은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 발부가 된 발부가 전례가 됐습니까?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 쪽에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죠. 권덕진 판사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이 권덕진 판사가 유재수를 구속영장 발부해 준 판사예요. 근데 그 판사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조국의 영장 심사를 맡은 것이죠. 권덕진 판사. 모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김태우 얘기가 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자 김태우 전 특감반한 얘기로 이어가 보죠. 김민지 기자. 네, 또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이 바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궁금하네요.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청와대 입장은 이것입니다. 야, 지금 조국이 이것저것 다 걸려있는데 조국을 울산 사건으로 구속시킬까? 유재수 건으로 구속시킬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울산 사건으로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구속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데미지는 고스란히 문통에게 가는 것입니다. 청와대는요, 유재수 건도 매우 아프지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것이 달린 이 울산 건을 마지못해 선택을 해서 그 사건에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 조국이가 유재수 건으로 구속되는 것이 울산 건으로 구속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딱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보다는 아하. 감찰 무마 사건이 그나마 대통령에게 부담이 덜할 것이다라는 뭐 해석을 나름 내놓은 겁니다. 둘 다 청와대 앞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울산권도 그렇고 유재수 감찰 무마권도 그렇고. 근데 울산권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조국이 구속되거나 그러면 그 데미지는 순수하게 온전히 누가 받겠어요. 문통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둘 다 아프지만 차라리 조국이 유재수권으로 감옥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청와대가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긴데요, 정 의원님. 예. 근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예. 구속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구속시키느냐 마느냐는 청와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뭐 그 전에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전 국민의 정치 문제 관심화라고나 할까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워낙에 그 권력이 이렇게 그 남용되고 있다라는 의심이 크다 보니까 청와대가 이런 것도 다 알아서 유재수 건으로 차라리 그 소위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까지도 지금 그 창출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이 김태우 씨의 이런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저도 그 논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아하.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이 정권도 그렇고 이 정권과 관계되는 사람이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내부에서 어느 하나도 부끄럽다 내지는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김태우 씨가 말하듯이 어느 게 좀 덜하겠느냐 뭐 이런 계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인데요. 요즘은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놀라울 일도 없다라는 반응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황당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저로서는 참 황당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조국의 직권남용 이전에 이 유재수 감찰무마의 본질은 유재수라는 사람의 일단 개인 비위 문제였단 말이에요. 유재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게 무슨 뭐 얼마나 비위를 많이 저질렀었는지 이거였는데 오늘 유재수의 뻔뻔한 갑질 행태가 또 하나 드러난 게 있는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혀를 차실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의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요,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이후에 금융위에게 그냥 사표를 받고 마무리할 것 이런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금융위가 사표를 제출을 할 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유재수 당시 국장은 사표 제출하는 거 거부하고 아이쿠야. 오히려 나 해외 파견을 보내주세요라고 역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 대상이던 유재수 국장이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해외 파견을 요구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추가로 알려진 건데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본인의 그 비위 의혹에 대해서 경미한 품위 위반이었다라고 말한 바 있죠. 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아, 조국 수석 아니요. 그 무마 과정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 때문에 처벌을 받았으면 우리 이 신청을 하든지 무슨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어서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유재수라는 사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화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사실은요, 시청자 여러분. 금융위가요, 사표 제출 저것도 많이 봐준 거예요. 원래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사표 받고 그냥 끝내면 유재수한테는 좋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공무원들은 사표가 수리가 되면 징계를 안 받아요. 그냥 사표만 받고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많이 봐준 건데 그 와중에 또 사표 제출 거부하면서 야, 나 해외 보내주면 안 돼? 뻔뻔하게 그렇게 지금 역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별 감찰 받은 것 자체가 자기가 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면서 그 금융위에 정치국장하는 사람이 골프도 향응 받고 해외 무슨 유학 경험도 받고 돈도 받았다는데 조사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세 번인가 두 번까지 조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휴대폰까지 받는다고. 그래서 상당한 내용이 지금 검찰의 사후 결과로는 상당한 내용이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가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건데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수사 의뢰도 아니고 수사 의뢰면 이제 구속이 되거나 사실 처벌받아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수사 의뢰보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본청에 통보를 해서 해임하거나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김태호 특감 반원도 당시 아까 미꾸라지 이야기하면서 희대의 농간이라는데 김태호 특감 반원이 일과 시간에 골프를 몇 번 쳤다는 이유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가지고 징계를 요구해서 검찰에 보냈잖아요. 징계를 받았잖아요. 징계를 요구하는 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징계 없이 스스로 의원면직 한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원면직 한 것은 해임도 아니고 파면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그냥 사퇴한 거예요. 그 다음 수술은 다 아시잖아요. 더 높은 자리로 영전에 갔던 거. 그런데 지금 경향신문 보도가 지금 사실이라면 해외 파견 보내달라고. 해외 파견 보내달라는 것은 감찰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찰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당당하게 요구한 거잖아요. 저건 갑 중에 갑이고 갑 중에 슈퍼갑이네. 감찰 받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요구했다는 뭔가가 뒷배가 있거나 든든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공문사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건데 이제 유재수라는 사람은 뻔뻔하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구속됐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절묘한 타이밍 수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타이밍?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텐데요.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 강도 높은 수사 카드를 꺼낼 당시에는 항상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시점이었다.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일단 저 오른쪽 박스에 있는 두 번째 가운데 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잖아요. 그런 가운데 앞서서 계속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양대와 서울대 압수수색할 때는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이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대통령이 뉴욕. 또 뉴욕으로 간 하루 뒤였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문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저녁에 그런데요. 울산 경찰청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울산청 압수수색하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울산청을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시죠.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뭔가 조국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무언가 압수수색이나 뭐 영장을 친다거나 뭐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 없고 해외 순방 중일 때 저런 이제 일련의 흐름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아까 지금 울산경찰청 그 압수수색하는 모습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영상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만 좀 있어서. 예, 이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청와대 개입 수사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청자 여러분 기억 뭐뭐 나세요? 제가 한번 정리해보니까 이달에만 지금 이게 울산청까지 해서 4차례입니다. 송병기 그때 집무실 압수수색 이달 초에 했고요. 12월 18일 날 왜 총리실에 가 있는 문모 행정관 총리실을 압수수색했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을 때 송병기한테 첩보 보고서 제일 먼저 받은 행정관. 지금은 총리실 가 있어서 총리실 압수수색했어요. 얼마 전에 뭐 어디 압수수색했습니까? 기획재정부 압수수색했죠? 그 송초로 공약과 관련된 겁니다. 오늘 검찰이 울산청을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 보려고 들어갔겠어요? 이게 하명 수사가 제대로 이게 된 건지 청와대 미션 받아서 울산청이 착착착착 움직인 거 아닌지 그런 거 자료 보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청와대 개입 이 사건에 대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양새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굉장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윤 총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마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저렇게 대통령이 국내를 비운 사이에 뭔가 일련의 흐름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A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왕이면 대통령께서 부재 중일 때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검찰이 대통령을 배려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B 변호사는 아이고 아니에요. 이거는요 청와대 압박하기 위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제만 해도 보세요. 그 영장 저기 조국 영장 청구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보도보다 무슨 보도가 많았어요? 조국 영장 청구 보도가 월등히 많았단 말이에요. 대통령 순바 성과가 묻힐 수 있어요. 이거는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박입니다.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저렇게 여러 번 겹친다면 우연이라기보다도 일정한 이제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 의도가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냐, 아니면 청와대를 압박하려는 거냐. 예. 저는 뭐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라는 것은 검찰에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너무 이제 순수한 해석인 것 같고요. 예. 그보다는 이제 이 압박의 의미가 더 크다고. 압박의 의미가 크다. 그런 맥락에서 예. 과연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의도가 없는 거냐, 아니면 예. 명백한 정치적 의도하에 진행되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다고 보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제 그 국정감사 때 나와가지고
정무감각이 없기는 예나 지금이다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겉으로 언뜻 보면 그래요. 이게 그냥 직진만 하는 스타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그 이 대통령 출국에 맞춰서 어떤 중대한 그런 수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면 수사를 오히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이런 점이 그 의심되고 예. 청와대에서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쾌할 것이다. 실제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해외 순방의 성과가 좀 고도가 돼야 되는데 예. 그때마다 저런 중대한 어떤 다 묻히는 거예요. 수사상의 액션을 통해서 예. 그게 묻히니까 예. 굉장히 좀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다 예. 봅니다. 정연이 저는 그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예.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실 때마다 그렇게 해서 압박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랬는데 아마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지금 기분 나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자체가. 들어서 제가 아하. 웃었고요. 예. 이게 이제 우연히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대통령께 압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여기 서울에 계실 때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습니다. 총리실도 네, 했었고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저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본인이 말하잖아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 앞만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쯤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저런 사람이 정말 광명정대하게 이 부패가 있으면은 균형 잡힌 수사를 하는 거 국민들이 볼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사람인지라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어쨌든 이제 모레 감찰 무마권에 대한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되는데 산 넘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국 전 장관.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구속 영장이 뭐 발부될지 말지 여부는 많은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발부가 안 되더라도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그러고 겁니다. 보니까 이렇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재수 감찰 무마권은 일단 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가족에 관한 비리들도 있고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 이것들이 의혹이 있는 가운데 검찰이 또 열심히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검찰이 조국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은 거예요. 만에 하나 감찰 무마권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더라도 뭐 선거 개입권이나 뭐 조국 일가권이나 이런 걸로 또 얼마든지 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은 검찰의 칼날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장애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일단 자 조국 전 장관 수사 얘기까지 해봤고요.